시간에는 생명. 생명. 물은 생명이다.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공기가 생명이다. 맞아요, 맞아요. 네? 자, 우리는 물, 뭐 이런 거, 공기 이런 거를 생명이라고 그렇게 오해해 왔습니다. 왜 그러냐면 물 없으면 죽으니까, 공기 없으면 죽으니까. 그래서 없으면 죽는 것이 생명이다. 그거는 알고 보면 틀린 말입니다. 자, 우리가 죽은 사람을 볼 때는 그 죽은 사람에게는 뭐가 없어요? 생명이 없는 거죠. 그 죽은 사람이 물이 없어서 죽은 게 아니라 생명이 없어서 죽은 거예요. 여러분의 핸드폰의 생명은 뭐예요? 전기라는 에너지입니다. 전기라는 에너지예요. 그럼 핸드폰이 죽은 핸드폰은 작동 안 되는 핸드폰은 그 핸드폰 배터리에 뭐가 없는 거예요? 전기가 없으면 작동을 안 해요. 그래서 죽은 사람이 죽어서 작동을 안 하는 이유는 생명이 없어서 작동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핸드폰이 작동이 안 하는 것은 핸드폰의 생명인 전기가 없어서. 그 생명이 없으면 작동 안 해요. 그러다가 핸드폰에 그 생명, 그 전기를 다시 넣어주면 핸드폰이 다시 살아나요, 안 살아나요? 살아나요. 그래서 생명이란 것은 없으면 죽기도 하는 거지만, 물론, 그 생명이 생명이기 위해서는 죽었을 때 다시 주면 뭐예요? 살아나게 하는 것을 생명이라고 그럽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사람이 죽는 것도 결국 뭐가 없어서 죽는다? 생명이 없어서 죽는다. 그래서 죽은 사람을 보고 생명이 없는 사람이라고 불러요. 그 생명이 없는 사람에게 생명이 다시 들어가면 살아날까요? 자, 이런 죽은 사람, 즉 생명이 없어진 사람, 생명이 없어졌으니까 죽었어요. 그런데 그 죽은 사람에게 생명이 다시 들어가면 살아난다고 말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거는 사기 중에 최고의 사기죠. 그런데 그런 사기를 아무 책도 안 쳐요. 근데 그 사기를 치는 책이 있어요. 그게 성경책입니다. 네. 이 성경책이라는 것은요, 놀라운 책이에요.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그런 사기를 다 치는 책이 성경책이에요. 여러분,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 그건 사기야. 그러나 성경에는 죽은 사람을 하나님이 살리는 얘기가 버젓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렇다면, 죽은 사람에게 생명을 주어서 그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릴 수 있는 분은 누구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라는 얘기야. 그러면 하나님이 그 죽은 사람에게 생명을 다시 줬다는 얘기인데, 그럼 그 생명이 뭐냐,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뭐냐 이거죠. 자, 핸드폰의 생명은 전기다. 전기는 에너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전기가 없으면 핸드폰의 유전자는 안 켜져요. 물론 핸드폰에 유전자가 있는 건 아니지만 다 꺼져버려요. 우리 사람에게 전기가 아닌 무슨 기가 들어오면? 예, 생기가 들어오면. 그래서 이 생명은 생기라는 힘이에요. 힘. 그래서 이 생기를 우리가 생명 뭐라 불러요? 생명력이라고도 부릅니다. 그 생명을 유지시켜주는 힘이 있다 이거죠. 그것을 우리가 생기라 그래요. 그러면 생기, 이 힘의 본질은 뭐라 그랬습니까? 다 배운 거. 그렇죠. 진선미. 예. 네. 이거는 이제 저절로 나와야지. 예, 네, 저절로. 진선미요. 이것이 바로 무엇이다? 사랑이다. 사랑이다. 자, 그러면 이 사랑이 생기고 생기가 바로 생명 에너지, 생명력인데. 그러면 사랑을 주면 죽은 것도 살아? 죽은 사람도 다시 살아난다는 얘기인데, 거꾸로 해보니까 돼요, 안 돼요? 안 돼, 그렇죠.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으로서 알고 있는 사랑 중에 가장 큰 사랑, 가장 깊은 사랑, 가장 강한 사랑은 모성애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큰 사랑을 하는 엄마가 그 사랑을 아기한테 줘도 아기가 죽어요. 근데 아기가 죽었어. 그러면 그 엄마가 그 죽은 아기를 자기가 줄 수 있는 모성애로서 다시 살릴 수 있습니까? 뭔 소리예요? 그럼 이게 거짓말 아니요. 그렇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누구의 사랑이 생명이라고? 하나님의 사랑이 생명. 아하. 그러면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모성애가 아무리 위대하고 강하고 깊은 사랑일지라도 하나님 사랑과 비교하면 이게 잽이 안 되는구나. 하나님의 사랑은 살린다고 성경은 써놨어요. 자, 그러면 일단 하나님의 사랑은 모성애보다 훨씬 더 위대한 사랑이다. 그렇기 때문에 죽은 사람도 살릴 수 있다라고 성경이 써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인들은 성경책을 무슨 책이라고 불러요? 생명책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들을 무슨 말씀이라고 불러? 생명의 말씀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성경책을 잘 읽어보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살렸다. 죽은 자를 살렸다. 이렇게 되겠어요. 그러면 말씀이란 건 뭐예요? 뜻이죠. 그러면 하나님 말씀 속에 있는 그 뜻이, 그 하나님의 뜻이 죽은 사람의 다 꺼져버린 유전자를 다시 뭐요? 켜줬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배운 게 맞아요, 안 맞아요? 유전자는 무엇에 반응한다? 뜻에 반응한다. 그 뜻 중에 나쁜 뜻은 거짓, 악, 더러움, 이런 뜻은 우리의 켜진 유전자를 꺼버리고, 그러면서 우리를 죽이고, 그렇죠? 좋은 뜻은, 진선미의 뜻은
우리를 살린다. 유전자를 다시 켜준다. 그 원칙에 딱 끼워 맞춰보면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딱 맞는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과 인간의 사랑은 어떻게 다르냐? 우리 인간들은 사랑에 빠지기 시작하면 골치 아파집니다. 사랑 안 했을 때가 훨씬 편했어. 그렇죠. 네. 사랑 안 했을 때가 훨씬 편한데, 아, 이게 사랑하게 되면은, 아, 괴롭고, 고통스럽고, 후회가 되고. 그래서 심지어는, 여러분, 사랑은 무엇이라고 물으신다면, 눈물의 씨앗이래요. 우리 인간은 그런 사랑이라. 사랑하기 시작하면 이게 눈물도 흘려야 되고, 이게 그 힘들어. 그래서 또 사랑이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눈물의 씨앗이라고 말하겠어요. 그런 노래도 있고, 또 이런 노래도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모를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대학교 다닐 때 유행하던 유행가 중에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사랑이라면 그 다음 뭔지 아세요? 하지 말 것을 이런. 네. 이 사랑은 다 괴로운 거야. 우리 인간의 사랑이 그래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괴로운 게 아닙니다. 왜 인간의 사랑은 괴로운 걸까요? 인간의 사랑은 조건적입니다. 조건적이란 말이 뭐예요? 네가 나한테 잘 해주면 사랑할 거고, 안 해주면 화낼 거야. 미워할 거야. 이 조건적이야. 우리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야. 아시겠죠?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게? 조건적의 반대는 뭐예요? 무조건적 사랑. 무조건. 그 무조건적 사랑을 바로 뭐라 불러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이 무조건적 사랑을 성경에서는 뭐라 부른다? 은혜라고 부르는 거예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는 조건 없이 받을 자격이 없더라도 주는 것을 은혜라 그래요. 그런 게 하나님의 사랑이야. 자, 어느 쪽 사랑이 아름다워요? 네, 무조건적 사랑이 아름답죠. 조건적 사랑은 알고 보면 뭐예요? 얌체예요. 왜? 잘해주면 잘해주겠다는데 얌체지. 그래서 우리는 얌체하고 사랑을 구별할 줄도 몰라. 그리고 조건적 사랑은 네가 잘해주면 내가 착하고 말 잘 듣고 반찬도 맛있게 해줄 거고, 네가 나를 잘못해주면 뭐예요? 국물도 없다. 이런 사랑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사랑은 결국 뭐예요? 그게 아름다워요? 안 아름답죠. 그거는 알고 보면 그런 거를 욕심이라 그럽니다. 욕심. 네, 욕심이고, 상대방을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상대방을 섬기겠다는 말이요, 부려먹겠다는 말이요, 부려먹겠다는 말이요. 네. 그래서 남편도 부려먹으려고 그러고 마누라도 부려먹으려고 하다 보니까 싸우고 고통스러우니까 눈물의 씨앗이 되는 거야.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이런 거라면 안 했던 것이 좋았을 걸.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들이 다 고통스럽게 괴롭게 미워하면서 분노하면서 걱정하면서 불안해하면서 사는 이유가 우리가 다들 무선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조건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의 사랑, 마음속에 이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조금씩 조금씩 채워지기 시작하면 마음이 편안해지기 시작해요. 그렇죠. 그래서 조건적인 사랑은 알고 보면 사랑이 아니고 그거는 욕심이요, 이기심이요, 그런 거를 갑질이라고 그래. 왜 상대방을 부려먹자는 얘기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놀랍게도 절대로 우리에게 갑질하는 사랑이 아니야. 우리가 말 안 들어도 사랑해. 심지어 누구까지도 사랑해. 김정은이도 사랑해.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안 죽고 저렇게 살아있죠. 김정은 유전자도 하나님이 다 돌봐주시고 있다고. 그래서 성경은 죄가 많은 곳에도 은혜를 더하신다고 그러죠. 이거는 우리 조건적인 인간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사랑이에요. 그런 사랑이 여러분의 유전자들을 돌보고 있다 이 말입니다. 알겠죠? 그렇죠. 이게 참 놀라운 얘기죠. 그런 사랑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살아있을 수가 없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밤에 콜콜 자고 있어도 자는 동안에 암세포가 생기면 하나님은 다 살피고 있다가 아이고 이 암세포가 생겼구나. 그렇게 되면 T세포를 보내가지고 그래서 며칠기를 보내가지고 이래 그 켜기도 하고 끄기도 하고 그러면서 여러분의 생명을 유지시켜 주시는 그런 분이 하나님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밤새 콜콜 자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세포 안에서 어떻게 돌보시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을 하나님처럼 여러분을 그렇게 매 순간 매일 밤마다 이 돌보시고 섬기시고 계시는 분이 없어요. 자, 이거를 깨달으면 여러분 감사해 안 해? 자, 참 감사하구나. 이럴 때 우리가 생명을 더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이 우주에서 제일 높으신 분이야. 우리 이 세상 인간적인 생각대로 하면 누가 누구를 섬겨야 돼요?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이 누가 섬겨야 돼?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을 섬기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해.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 보고 왜 하나님이 우리를 섬기십니까? 물어보면 뭐라 그런 줄 아세요? 내가 너보다 높으니까 사랑한대. 그 우리는 낮은 사람이 섬겨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럼 하나님 대답은 뭘까요? 높아야 잘 섬기지. 낮으면 어떻게 섬기겠냐? 왜냐면 하나님이 최고로 높은데 우리는 낮아. 낮아가지고 무슨 높은 사람을 섬길 수 있습니까? 높아야
능력이 더 많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능력보다 하나님의 능력이 뭐예요? 훨씬 더 많죠. 기술도 좋고 우리는 우리 유전자는 어떻게 키고 끌 수도 없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니까 그런 분이니까 하나님이 높고 그렇게 높은 분이니까 우리 같은 낮은 사람을 섬길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 즉 하늘의 생각과 땅의 생각은 하늘과 뭐예요? 땅 차이로 다르다. 그래서 성경을 딱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얼마만큼 다르다? 하늘 땅 차이로 다르다. 완전히 다르다. 너희들은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을 섬긴다고 생각하지만 아니다. 그 낮으면 높은 사람 섬길 수도 없어.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 환자가 의사를 섬길 수 있습니까? 없어. 의사니까 환자를 섬겨야지. 그런 법칙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조건적이 되면 계급적이 됩니다. 낮은 놈이 섬기라고. 이렇게 돼요. 그런 하늘나라는 그런 데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낮으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우리를 섬겨야 왜 환자는 어떻게 치료해야 될지 모르니까 당연히 의사가 섬겨야지. 그런데 이 세상에서는 의사가 환자를 섬기면 조건적으로 섬겨요. 돈 낼래 안 낼래? 그러나 하늘에서 뭐예요? 기꺼이 사랑하니까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뉴 스타트 의사 선생님은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성환이를 이상구 박사가 고친 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5살밖에, 6살밖에 안 된 상환이를 뭐요? 부지런히 섬겼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상환이가 낫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하늘나라에서 이게 하늘나라. 이게 이제 무조건적 사랑의 개념이야. 아시겠죠? 자, 이런 무조건적 사랑 얘기를 들으니까 여러분 자꾸 박수 치잖아. 왜? 그 무조건적 사랑이 생기니까. 그러니까 꺼져 있는 유전자를 켜가지고 자꾸 엔돌핀 생산해내니까 여러분들 자꾸 박수 치는 거야. 박수 치라는 말도 안 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이 뭐예요? 꺼진 유전자를 켜서 나를 살리는 생명이다.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성경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즉 예수님이 자기를 일컬어 인자라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요. 도리어 뭐 하러 왔다? 너희들 섬기러 왔다. 근데 우리는 자꾸 교회 가면 섬겨야 천국 간대. 이거는 조건적이요, 무조건적이요? 조건적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자꾸 이 생명 주시는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자꾸 조건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이게 참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려합니까? 섬길 줄 아는 사람 손들어보세요. 뭐 하는데? 우리는 섬길 수 없어요. 그거는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우리는 뭔데? 우리는 그 목자가 치는 양이라. 여러분,
양이 목자한테 물 한 잔 떠다 줄 수 있어요? 양 못 숨깁니다, 목자를. 목자가 양을 숨기는 거예요. 왜? 목자가 양보다 능력이 더 많으니까. 제발 여러분,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생각에서 벗어나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하나님이 나를 섬기시는 분인가라는 그 생각이 확실해질수록 여러분은 절대 그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기 싶을까 싫을까? 싫죠. 쫄쫄 따라다니고 싶지. 왜 이분하고 같이 있어야 맨날 섬겨주니까. 신앙을 그렇게 바꿔야 돼요. 아시겠죠? 이렇게 되면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어떻게 해요? 즐거워. 깊어져요. 그래서 여러분의 하나님은 생명 주시는 분이고 그 생명이라는 것은 무슨 사랑이다? 무조건적 사랑이요. 그것은 은혜이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될 때 여러분은 우리는 하나님이 그렇게 좋은 거예요. 하나님 없으면 큰일이야. 그렇죠? 목자 없는 양이 돼버려. 그러면 언제 늑대가 와서 물고 갈지 몰라. 목자가 보호해주는 거예요. 늑대가 오면 지팽이 막대기로 쫓아내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 목자가 다 그 지역의 지리를 잘 알아가지고 어디쯤 가면 좋은 풀밭이 있고 어디쯤 가면 뭐예요? 시냇물이 있고 다 하는 거예요. 양들은 우둔해서 잘 몰라요. 그래서 이제 충분히 양님들이 충분히 잡수셨으면 그 목자는 양님들을 뭐예요? 모시고 또 어디로 가? 예. 네. 물, 실만한 물가로 모시고 간다니까요. 그리고 양님들이 물 마시고 있을 때에는 목자님은 막대기에 이걸 들고 늑대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은혜라고 부른다. 야, 이 얘기만 들어도 유전자 켜져 안 켜져. 예, 예, 예. 이게 이제 이거를 2부 강의라 그래요. 아시겠죠? 예, 이렇게. 예.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나도 모르게 그냥 저절로 기뻐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절로 기뻐지는 동안이 바로 뭐예요? 꺼져있던 엔돌핀 유전자 커지는 순간들이고 꺼져있던 엔돌핀 유전자 켜지면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켜주는 켜는 유전자도 같이 켜질까 안 켜질까? 그래서 치유가 일어나게 됐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모든 질병의 치유는 무엇으로? 생명으로, 무조건적 사랑으로 일어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참 좋잖아요. 자,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 자, 그러면 물이 생명이 아닌 이유는 뭐요? 죽은 사람에게 물 먹이면 살아나지를 않으니까 생명이 아니지. 그러니까 생명의 정의는 생명이 없어서 죽은 사람에게 생명을 다시 넣어주면 살게 하는 것이 생명이다. 그러니까 핸드폰의 생명은 그 핸드폰의 생명인 전기가 없어지면 핸드폰이 죽지만 다시 그 생명 전기를 핸드폰에 넣어주면 핸드폰이 다시 살아나니까 우리는 전기를 핸드폰의 생명이라고 부르듯이 우리에게 우리 인간에게 생명은 결국 하나님의 뭐예요? 무조건적 사랑이다. 딱 정리가 됐어요 안 됐어요? 네, 됐어요. 됐어요. 자, 그러면은 그래도 믿기 힘들지, 그렇죠? 그래도 이야,
그러면 여러분, 여러분 뭐 죽은 동물이나 이게 살아나는 거 혹시 본 일 있으세요? 예? 못 봤죠, 그렇죠? 봤어요. 그런데 이어령 씨 아시죠? 좀 이어령 씨가 생명은 자본이다라는 아주 좋은 책을 한 3년 전에 썼는가 그래요. 거기에 이제 보면 그 이어령 씨가 생명이라는 게 뭘까? 그러면서 맨 시작을 어떻게 하느냐면은 금붕어 얘기를 합니다. 네. 그분이 그 6.25사변이 이제 휴전협정을 맺어가지고 6.25사변이 끝나고, 근데 그 당시 이제 서울대학 국문과를 졸업하고, 그 국문과 동창 여자하고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서울로 이제 돌아와서, 이제 뭐 잡지사 편집, 뭐 이런 데 이제 취직을 해가지고 일할 때 그 이제 아주 조그만 한 사골 새빵을 하나 얻어가지고 그 부부가 그 당시 진짜 삭막했거든요. 삭막해가지고 금붕어라도 한 마리 키워야 돼. 그때 뭐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간신히 뭐 어항 같은 걸 하나 구하고 그래가지고 금붕어를 한 마리인지 두 마리인지 키웠대요. 그때는 뭐 집에 난방이 안 돼가지고 여러분 요즘 우리들은 참 호강하고 살죠. 편하게 살죠. 요즘 뭐 추운 줄 모르고 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때 집이라는 게 난방 안 됐잖아요. 그렇죠. 그저 연탄불로 방바닥이나 좀 뜨거울까. 그래서 그 무슨 풍이라 그랬습니까? 우풍이 막 쎄가지고 막, 예. 방 안에서도 숨 쉬면 뭐요? 김이 나고 그런 시대가 있었어. 모르죠. 그런 시대가 있는 거, 있었던 거. 자, 그래가지고 밤에 되게 추운 날은 뭐도 얼어버려요. 요강에 오줌 넣는 것도 다 얼어버려요. 그렇게 살았어, 우리가. 진짜 그때는 이불 퍽 뒤집어 쓰고 그냥 하면서 잤다고. 그런 데 있었어. 근데 어느 날 밤에 그렇게 추웠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세상에, 어항이 꽁꽁 얼어버렸어. 금붕어도 얼음 속에서 탁 얼었어 죽었어. 얼어 죽었어. 그래서 참 그때는 어항도 그거 좀 구하기도 힘든 건데, 그래가지고 이제 이 금붕어를 좀 묻어주고 싶은데 그동안 정이던 금붕어인데. 근데 뭐 묻어주려면 어떻게 어항을 깨야 될 판이고, 그래서 할 수 없이 녹으면 그때 묻어주자. 그래가지고 이제 아침 일찍 출근했다가 저녁 늦게 이제 들어왔는데 그날 아주 날씨가 따뜻해가지고 낮에 딱 돌아보니까 금붕어가 어떻게? 네. 그때 이분이 이게 생명이란 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 우리는 죽음이라는 것은 모든 것의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돌이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우리 생각이 딱 밖에 한번 죽으면 끝이야. 근데 여러분, 요즘 현대의학에서는 더 이상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죽음이 완전 끝이 아니다. 왜? 왜 그러냐면, 분명히 죽었어, 이 환자가. 죽었는데, 그 사망 진단을 했어,
사망 선고를 했다고 의사가. 이 환자는 사망했음. 사망 진단하는 건 뭐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아시겠죠? 첫째, 뭔데? 심장 안 뛰면 죽은 거야. 맥박 없으면 죽은 거야. 자, 없어. 혈압 재본 있어 없어. 혈압 하나도 잴 수가 없어. 그거 죽은 거야. 그 다음에 이제 뭐 하냐 하면 눈을 까요. 이렇게 까면 죽은 사람들은 동공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와, 이렇게 열려 있어. 이제 그래서 밝은 불빛을 착 비춰주면 살은 사람, 그 사람이 안 죽었다면 동공이 어떻게 돼? 그 빛에 반응을 해가지고 열렸던 동공이 어떻게 쫙 오므려듭니다. 근데 크게 열린 동공에 안 오므려들어. 그러면 분명히 죽은 거예요. 그 죽었다고 사망 진단서를 쓰고 의사가 사인을 했어. 그런데 한 3시간 있다가 뭐예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자꾸 응급실에서 생겨. 네. 그래요. 이게 설명을 못 하겠는 거야. 죽은 사람이, 자, 죽은 핸드폰이 살아날 수 있는 이유는 뭐가 있으면 살아나요? 전기가 있으면 살아나. 그 전기가 생명이니까. 그러면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은 뭐가 있다는 증거요? 생명이 있다는 증거요. 생명이 있다는 증거는 무조건적 사랑이 있다는 얘기고, 무조건적 사랑은 누구로부터 온다는 얘기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얘기. 그러니까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는 건 하나님이 있다는 얘기야. 자, 안 선생 좋아요. 이제 뭐가 뭔지 모르겠다 소리 하지 마라. 네. 놀라운 일이야. 그러니까 생명이 없으면, 즉 전기가 없다면 죽은 핸드폰은 절대로 살 수 없죠. 그런데 죽은 핸드폰이 살아있다, 살아났다는 것은 전기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그 뭐가 살아났다면 생명이 주어졌다는 거야. 예, 네, 그렇죠. 분명히 죽었어. 얼어서 죽었어. 근데 물이 녹고 하니까 생명이 다시 주어지니까 근본이 다시 살아났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현상, 분명히 생명체가 죽었는데 다시 살아나는 현상을 자동 소생 현상이라고 그래요. 자동 소생 현상. 네. 그 어떻게 자동 소생 현상이 있을 수 있냐? 그 이유는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가 있기 때문이다. 생명이 있기 때문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제가 이 강의를 여러 세계 곳곳에서 댕기면서 했는데, 이제 그 가서 이 강의를 할 때마다 아주 재밌는 얘기를 들어요. 제가 알래스카에 가서 이 강의를 했습니다. 했더니 어떤 분이 손을 번쩍 들더니 연어를 잡았대요. 겨울에 알래스카에서. 그러니까 연어를 탁 잡아 올려가지고 냉동 박스에다가 탁 해서 얽혔대. 그래가지고 한 열흘 후에 이제 그 연어를 구워 먹으려고
이제 냉동 박스에서 꺼내가지고 꽝꽝 얼었죠. 열을 이제 있었으니까. 그 이제 얼었으니까 잘려 안 잘려. 자르기 힘들게 이제 녹을 때까지 기다리자. 그래가지고 이제 그 부엌 그 카운터에 놔놓고 녹을 때까지 이제 다른 일을 하고 있는데 아, 저 부엌에서 후닥닥 타닥닥 가면 그러더래요. 그래서 가보니까 이 연어가 탁탁탁 하고 있더래. 여기 오신 분 중에도 그런 얘기를 그런 걸 본 분이 계세요. 바로 그 자리에 앉았던 분인데 남자분인데 이분이 자기가 낚시를 잘한대. 그 특히 그 붕어 낚시가 아주 예민하고 어렵다고 그러대요. 그때 붕어를 20마리를 잡았대. 그래가지고 이제 냉동시켜 놨다가 이제 한 열흘 후에 이제 손님들 이제 온다 그래서 이제 붕어 매운탕을 하려고 이제 그래서 이제 꽝꽝 얼은 붕어를 이제 큰 다라에 넣고 거기다 물을 붓고 이제 녹도록 그래서 한참 있다가 한 서너 시간 있다가 잘 녹았는가 싶어서 가보니까 이 스무 마리가 전부 그래가지고 결국 붕어 매운탕을 못 해먹었대. 왜? 도저히 매운탕을 할 수가 없더래. 이게 분명히 죽은 건데 그게 살아났으니까 뭔가 기분이 뭐예요? 예, 이게 먹어서는 안 될 것 같은 거야. 그러니까 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래가지고 이웃 사람들한테 나눠줬대요. 자기는 못 먹겠더래요. 그것도 뭔가 어떤 생각이 들었겠죠, 그렇죠? 그런 걸 무슨 느낌이라고 그럴까? 뭔가 뭔가 영적으로 그렇죠? 어떤 그게 느껴져서. 그게 왜 살아남는지 몰랐는데 박사님 강의를 듣고 보니까 아하 그 붕어들이 살아난 것도 역시 뭐가 있기 때문이다? 생명이 있기 때문. 그래서 이 현대의학에서 최근에 이런 명칭을 만들어냈습니다. 자동 소생 현상. 영어로 하면 auto resuscitation 뭐 어렵습니다. 그렇죠? 말이 phenomena 뭐 다 쓸 필요도 없어. 그래서 이게 하도 말이 어려우니까 사람들이 이해를 못 해가지고 의학계에서 명칭을 바꿨습니다. 나사로 증후군이라고. 나사로라는 성경 보면 나사로를 보면 젊은 청년이 죽었는데 예수님이 와서 뭐예요? 살려내는. 결국 예수님이 그런 죽은 나사로라는 청년을 살리는 것은 결국 예수님이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다? 네, 무조건적 사랑이다. 그거를 증명하기 위하여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하여 그 나사로가 아프다는 소리를 들어도 예수님이 죽을 때까지 안 갑니다. 그래서 죽었다는 소리 듣고 어떻게 그제서야 나사로한테 가보자 그래. 그러니까 제자들과 그 나사로 여동생들이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 왜 안 오실까?
그래서 예수님이 그 가니까 그 여동생들이 은근히 원망한대. 예수님은 빨리 오셨더랬으면 안 죽었을 텐데. 그러나 예수님은 생각이 있어서 그랬다. 그렇죠? 병들어 병을 고치는 것보다 더 큰 일이 있어. 무슨 일이요? 죽어도 살릴 수 있는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한 목적이었다. 그래서 이 나사로가 살았다면, 죽은 나사로 살았다면, 여러분 병 낫는 것은 세 발의 피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그거를 믿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뭐라 그래? 내가 생명이다. 박수. 생명. 그래서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생명 그래도 잘 모르고 생명해. 그리고 교회 뭐 한 50년 댕겼다는 사람한테도 죽은 사람 살아나는가 물어보면 안 된다고 그래. 그 사람들은 진짜 하나님 믿는 거는 뭐요? 아니에요. 그냥 종교적 형식상 믿는 거지. 진짜 마음으로 내가 믿는 하나님은 뭐요? 생명 주시는 분이란 게 무슨 말인 줄도 몰라요. 그래서 그런 교인들이 가장 대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생명은 이거는 현실적인 얘기야. 아시겠죠? 그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 살아요. 사실 죽은 게 살아난다는 거는요. 여러분 지금 겨울에 다 지금 나무들 뭐예요? 이게 죽어 있어요. 엄청 생명 없어 지금 현재. 그러다가 뭐가 오면? 봄이 오면 생명이 들어오면, 그래서 봄철을 뭐가 약동하는 철이라 그래? 생명이 약동하는 철인 거야. 그래서 봄이 되면 생명이 온다는 거야. 자, 그러면, 어항에 물이 얼면 생명이 나가요. 아시겠죠? 생명이 나가요. 왜? 조건이 안 맞아. 여건이 안 맞아요. 그래서 기다렸다가 물이 녹으면 뭐예요? 자, 온도가 올라가면 생명이 다시 옵니다. 그래서 다시 살아나는 거야. 아시겠죠? 자, 여러분 이제 생각이 확 바뀌어야 돼요. 물결이 일면 바람이 부는 게 아니고, 바람이 불면 물결이 이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아있는 게 여러분이 살아있는 게 아니라 생명을 주시니까 살아있고, 생명을 거두어가면 죽고, 그러다가 또 주면 살아난다. 그거를 뭐라 그래요? 자, 그거를 부활이라고 그럽니다. 부활. 예. 그래서 생명이 뭔지를 모르면 부활이라는 게 있다는 게 믿기지도 않아요. 그래서 부활이 있었다는 것은, 그것은 예수님이 죽어서 무덤에서 부활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에게 생명을 다시 줬다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돼서 하나님은 굉장히 과학적인 분이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과학적인 여러분 몸 안에 들어가서 과학적으로 만들어진 유전자를 과학적으로 다시 켜서 과학적으로 다시 살릴 수 있고 치유하실 수 있다. 아시겠죠? 아, 통쾌해요, 안 해요? 통쾌한 얘기야. 이렇게 얘기 안 하면 사기치는 거죠. 죽은 사람 산다고 사기치는 거지, 뭐.
그렇죠. 그래서 현대의학계는요, 죽어도 살 수 있다는 걸 지금 현대의학은 믿습니다. 믿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무엇까지 해요? 이런 회사까지 생겼습니다. 무슨 회사? 죽어도 살아날 수 있으니까. 딱 환자가 뭐예요? 환자가 이거 굉장히 아주 고약한 병에 걸려서 환자가 죽었다는 말이에요. 지금 현재 상태로는 현재 현대의학적 능력으로는 고칠 수가 없다. 그런데 탁 죽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죽자 말자 바로 집문 앞에서 기다립니다. 큰 컨테이너 같은 그 시설을 가지고 가요. 큰 트럭에 실어가지고. 그래서 그집 앞에 딱 가가지고 죽었다! 그러면 후딱딱 들어가서 뭐예요? 시체를 그 컨테이너 가지고 와서 그 시설에서 싹 얽혀요. 그래가지고 보관해 줍니다. 언제까지? 그 병을 고칠 수 있는 치료 방법이 나오면 그게 50년 후라고 합시다. 예. 그럼 그때 녹여서 다시 뭐예요? 살수 있다는 것을 믿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살아나면 그 치료 방법을 써서 고치자는 거예요. 왜? 죽어도 살아날 수 있다고 믿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거 하는데 4억 내지 5억입니다. 4억 내지 5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부터 50년 후에 태어나면 그 살맛 안날것 같아. 왜? 나는 완전 촌놈이야. 그렇죠? 벌써 50년이 지나면 세월이 얼마나 변하겠습니까? 뭐가 어떻게 돌아간지 알까 모를까? 모를 거예요. 그리고 아는 사람도 하나도 없고, 마누라도 없고, 예, 네, 아는 사람 하나도 없어. 그러나, 그러고, 그돈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러고 있어요. 왜? 죽어도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현대의학에서 그거를 인정하니까. 과학적으로 인정돼요. 이란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이슬람 국가에서는 마약 사범은 사형입니다. 37살 먹은 어떤 남자가 사형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사망 진단을 하고 이제 그 냉동고에 시체를 보관했습니다. 그 시신은 24시간 후에 가족들에게 인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 이제 24시간 후에 가족들이 와서 서류를 가지고 왔어. 가족한테 서류가 뭔가 잘못된 거야. 그래서 또 시청에 가고 군청에 가고 왔다 갔다 뭐 하다가 여러 시간이 지나서 마침내 서류가 완비돼 가지고 와서 이제 시신을 인도받게 돼 있는데 그동안에 냉동고에서 꺼내놓은 거야. 이 시신을. 그래서 이제 서류 다 하고 더 가서 이제 비닐로 백 있잖아요. 그래서 얼굴이라도 한번 보자 해서 비닐로 백을 여니까 그래가지고 이란 온 나라가 난리가 났습니다. 왜 난리가 났을까? 왜 난리가 났냐면 그 자식 다시 죽여라 라는 사람도 있고 뭐예요? 그 사람을 살려야 된다. 그래가지고 국론이 50대 50으로 나뉘어가지고 데모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형이 실패했으니까 다시 죽여야 된다. 그럼 이제 반대 여론은 뭐예요?
사형에서 죽었잖아. 그러니까 사형은 뭐요? 끝났어. 그런데 이 사는 거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무슨 섭리가 있는 것 같다. 그래가지고 그 일 안에 그 한 일주일 후에 그 난리 법석 끝에 한 일주일 후에 이란의 최고 종교 지도자가 살리는 걸로 그렇게 해가지고 끝났어요. 그래서 하여튼 이 죽어도 사는 경우가 있다는 것은 확실해요. 뭐가 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제가 이해를 하고 보니까, 아, 여러분, 우리 이 한국에서는 그런 얘기가 별로 없어요. 없는데, 이 일본이나 이 구라파, 지금 다른 지역에서는요, 죽은 사람이 살아나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런 사람을 뭐라 부르냐면은, 좀비라고 부릅니다. 그 좀비라는 단어가 있어요. 근데 우리 대한민국엔 그런 단어 없어요. 아시겠죠? 없는데, 아, 그래서 왜 우리나라에는 그런 사람이 없을까? 그 우리 조상님들이 상당히 현명했던 모양이에요. 그런 일이 옛날에도 있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 못 살아나고로 해.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네, 막. 다시 살아나도 뭐요? 못 일어나도록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면 골치 아픕니다. 여러분. 재산 분배 다 해놨는데. 또 살아나가지고. 네. 그래서 제가 그 한국에서 이거 염하는 걸 이렇게 보니까, 아하, 절대로 생명이 와도 못 살아나요. 그래서 한국에는 그런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아. 네. 일본은 그런 영화도 있더라고요. 좀비 영화. 그래서, 자, 그래, 제가 지금 이제 생명에 대해서 이제 구라를 많이 쳤는데, 백문이 뭐예요? 백문이 불여일견이라. 한번 봅시다. 이제 금붕어 얼었다가 살아나는 그 동영상은 여러분이 구글, 여러분 핸드폰에 구글 들어가서, 냉동 금붕어 소생, 뭐, 이렇게 치면, 여러 개 나옵니다. 그래서 얼었던, 금붕어 녹으면 살아나는 그런 동영상은 뭐, 흔해요. 근데, 이제, 미국에 그, 그 서부 산악지대에 숲속에 개구리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그 개구리 명칭이 숲개구리입니다. 숲에 산다고. 그 이제 높은 산에 살고 있기 때문에 얘네들은요, 이제 겨울이 되면 나무들이 뭐 잎사귀 다 떨어지고 이제 뭐, 생명 현상이 전혀 없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개구리도 겨울이 되면 나무 죽는 것처럼 죽어버린대. 죽어가지고 꽝꽝 언대요. 얼었다가 봄 되면 다시 녹아서 살아난대. 세상에 귀신 뭐요? 고칼로리시죠.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 그걸 발견하고 아무리 신문사, 뭐 방송국에다 제보를 해도 안 믿는 거야. 그거 이 무식한 산속에 사는 사람들이 뭘 모른다고 하는 거야. 그러다가 이제 드디어
어떤 과학자가 그래서 요즘 현대의학계에 냉동생물하는 것이 냉동생물학 냉동생물학이라는 학문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이 냉동생물학을 하는 과학자들이 이 얘기를 들은 거야. 그래가지고 그러면 산에 가서 여름에 산에 가서 그 개구리를 잡은 거요. 그 개구리들을 이제 채집을 해가지고 실험실로 가지고 와가지고 냉동을 한번 시켜봤습니다. 봅시다. These are the wood frogs that were caught last night. They spent the whole winter on the forest floor, and most of that time they were frozen solid. I'm sure these frogs thought that they were all done with freezing for the year, but unfortunately they're not. We're putting them back in the freezer today. 다시 플라스틱 박스에 집어넣어가지고 냉동고에다가 얽힐 겁니다. 여러 마리죠. 한 다섯 마리 되나? The freezer is set at 8 degrees below freezing, roughly the temperature of the ground in winter. In a matter of hours, they'll be hard as rocks. 자, 그래서 하룻밤새 내내 얽혔다가 그 다음날 출근해서 열어보니까 딱딱하게 얻었어. We have fully frozen Rana sylvatica wood frogs. They're probably 50-60% ice now, and their hearts are stopped. Their brains are flatlined. 심장도 안 뛰고 혈압도 없고 뇌파도 없고 완전 죽었어. 자, 그래서 한번 녹여보세요. See one that's completely frozen still. We've just taken out. It's hard and crunchy. Whatever situation they were in last, they'll freeze in. This one's legs are frozen up, and it's very hard and crunchy. 와, 고속 촬영하네. But the most amazing thing is the fact that the wood frog comes back to life. Oh, 눈 보세요, 눈. 어, 어이구. 어. 아, 어이야. 자. Over a couple of hours, it makes a miraculous and complete recovery. Immortality might be ours if we could manage to do the same. 뭐가 있구나? 생명. 생명이 있구나. 생명이 있어. 생명이 있어. 그렇죠. 생명이 있으니까. 응. 여러분의 꺼진 유전자 생명이 들어가서 살려서 암세포 다 죽이고 치유될 수가 뭐예요?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생명이 바로 무엇이라? 하나님의 은혜, 무조건적 사랑. 그 사랑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다 이 말이죠. 이것이 진짜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진짜 진리다. 자, 그래서 여러분, 자, 이 얘기 하나만 하고 이제 끝났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 금붕어가 죽어서 얼어 있으면 안 썩어요. 그렇죠? 그런데 냉동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썩어요. 썩어. 그러나 생명이 있는 생명체들은 썩어요, 안 썩어요? 안 썩어요. 왜 생명이 없으면 썩느냐? 이 공기 중에 부패 박테리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딱 죽었다 하면 부패 박테리아가 딱 붙어가지고 그대로 번식합니다. 그래서 부패를 시켜버려. 그러나 살아있는 생명체에게는 부패 박테리아가 붙어도 번식을 충분히 못합니다. 왜? 면역력이 있기 때문에 부패 박테리아의 번식을 자꾸 억제해요. 그러니까 썩을 수가 없죠.
그러나 일단 딱 죽었다 하면 죽은 순간부터 어떻게 부패 박테리아가 확 번식해서 부패를 시켜요. 자, 그러니까 생명이 있으면 안 썩습니다. 생명이 없을 때 썩습니다. 이제 확실하죠? 확실하죠. 자, 그러면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아, 계란은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자, 생명이 있다, 계란은 살아있다, 손들어 보세요. 계란, 살아있다. 근데 이 손 드신 분들은 제가 그 마음을 알아요. 이 계란이 병아리가 되니까 살아있는 거 아니냐. 이제 그런 얘기인데. 계란이 생명이 있어서 살아있는 거라면, 안 썩어야죠. 썩어요? 안 썩어요? 썩어요. 그러니까 계란은 썩어요. 왜 썩어요? 생명이 없으니까 썩어요. 그러면 계란이 어떻게 병아리가 되게? 생명이 오면 병아리가 돼. 아시겠죠? 생명 오기 전에 계란은 뭐예요? 생명이 안 왔기 때문에 썩어요. 네. 자, 온도가 올라갈수록, 온도가 내려갈수록 안 썩고, 그렇죠? 왜? 부패 박테리아들이 번식을 못하니까. 온도가 올라갈수록 부패 박테리아는 더 빨리 번식합니다. 그래서 빨리 썩어요. 그러니까 25도에서 계란 썩어요, 안 썩어요? 썩어요. 30도에서는 더 빨리 썩죠. 32도에서는 더 빨리 썩죠. 34도에서는 뭐예요? 금방 썩죠. 36도에서는 후닥닥 썩죠. 37도에서는 눈 깜짝할 때 썩죠. 38도에서는 안 썩어요. 안 썩어요. 38도에는 안 썩어요. 이거 기적이요, 아니요? 기적이야. 생명은 기적입니다. 생명은 기적이에요. 30도, 34도에서 그렇게 잘 썩던 계란, 38도가 딱 되면서 부터는 안 썩어요. 일주일이 지나도 안 썩어. 열흘이 지나도, 여러분, 38도에서 열흘이 지나도 안 썩는다면 이 기적이 아니요. 이 기적은 뭐가 와서 일으키는 거예요? 생명이 와서 일으키는 거야. 그래서 그 계란 노른자 위에 씨눈을 탁, 이게 다 분해해서 현미경으로 보면 그 씨눈 안에 뭐가 들어있게? 병아리 만드는 유전자 들어있어요. 아, 그 씨눈 유전자에 38도가 되면 생명이 와서 유전자 꺼졌던 유전자가 뭐예요? 뿅, 뿅 하고, 예. 네. 유전자들이 살아가지고 심장도 만들고 혈관도 만들고 다 만들어. 예. 그래가지고 세상에 며칠을 안 썩게 21일간을 안 썩어. 기적이 아니요. 예. 계란이 21일이 지나도 38도에서 안 썩는다는 것은 그런 기적은 생명만이 일으켜 줄 수 있는 기적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병이 현대 의학적으로 아무리 안 낫는다 해도 생명 앞에서는 우리 인간이 보기에 기적적으로 생명 앞에서는 나을 수 있다 이 말이야.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오는
그 놀라운 생기다, 생명의 에너지다. 그러니까 무조건적 사랑은 이런 기적을 일으킨다, 이 말이에요. 예. 네. 자, 이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로 절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자, 우리가 큰 소리로 한번 구호를 외치겠습니다. 처음에 딱 시작. 생명이 있다를 이제 한번 외치고, 생명이 있다 해놓고, 그 다음에 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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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명 내보는 하고, 화이팅!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아시겠죠? 자, 시작! 생명이 있다! 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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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팅!